다음 주 시장 예측. 아, 이번 거 제일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이 일단 실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뭔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변동성이 있으면서 버티냐, 아니면 변동성이 있으면서 조금 하방으로 꺾이느냐,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차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선주예요. 아, 그렇죠. 우선주가 변동성이 꽤 세죠. 위아래, 위아래. 네, 그러니까 우선주가 급등할 때 좋은 시장이었던 적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우선주는 어쨌든 우선 변제권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수가 작다 보니까 그렇죠. 작게 들어가도 급등하는 약간 그쵸. 품절주 같은 성격. 그렇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선주가 급등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런 우선주 급등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해보자라는 거고, 다음 주에 이런 우선주 급등 현상이 조금 진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지표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을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우선주, 네, 우선주 급등 나오는지 요거 예.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섹터로는 이제 IT 부품주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점이고 많이 안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파트론, 그다음에 BH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슬금슬금 움직임 나오기 시작했어요. 트리클 다운 말씀드렸죠. 윗물이 내려서 아랫물을 적신다. IT 대형주 움직이고 중소형주 움직이고 소형주 마지막에 움직이고 이런 패턴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IT 부품주들도 이제 움직일 때 됐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의 이제 시장 전망도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그 우선주는 오늘 준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선주도 공감해요. 이렇게 막 상한가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이 대규모 풋옵션이 분명히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되게 리스크할 수는 있어요, 수요일 날. 왜냐하면 여태까지 풋옵션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암시할 수 있는 시그널은 맞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를 좀 주의하자라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방은 점차적으로 더 어렵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바이든이 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다음 주도 바이든이 구해줄지를 좀 봐야겠네요. 아, 이번엔 또 누가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짜고 왔는 줄 알았어요, 사실. 뭐 우선주 얘기예요? 가상화폐 얘기예요. 아, 가상화폐. 예. 네. 그 딱 주가가 빠지는 시점이랑 가상화폐 하락 시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딱 찍고 나서 갑자기 정부랑 전체적인 규제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툭툭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한국 기준입니다. 6천만 원까지 왔어요. 6천만 원대까지도 왔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 증시 갑자기 유동성 풀려나가면서 풋옵션을 확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가상화폐랑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언택트 자산과 그 다음에 이제 컨택트 자산으로 구분해라. 언택트 자산은 지금 다 한 편입니다. 그 언택트 자산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거의 다 똑같은 시그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히려 컨택트 관련된 부분들은 또 나중에 좀 준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시장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장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떠한 전략이 좋을지, 또 어떻게 또 접근해야 될지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장중 전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제일 중요하죠. 네, 시장이 움직일 때 네네.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사진 찍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네,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그래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나 네,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제가 장중에 다양한 시황, 교육 관련된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이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의 이제 안내 방법도 좀 필요하겠죠? 저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걸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그렇죠. 네.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그 전에 좀 쉬셨다가 네. 저녁 드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급등한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맵 포털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 원칙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거기서 어떤 시그널적인 포인트들을 같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벌써 또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정신없이 수다 떨면 이제 시간이 끝나 있죠. 근데 오늘 관점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관점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조금은 작은 종목 개별주 위주로 좀 접근하신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조금 알차게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별일 없으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